많은 일들을 함께 겪는 본인의 뜻대로 절악펴락 통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뼈 빠지게 평생을 일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샬랄라 꽃무늬 블라우스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보이려고요. 네, 오늘은요 제가 좀 잘하는 상담. 네, 오늘은 작은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버킷리스트 작은 상담소.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보내주신 사연을요 제가 쫙 들으면서 쫙 머릿속 생각을 해야 돼서요 우리 PD님한테 읽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연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이 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일반화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연을 쭉 제가 읽어봤는데요.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은 의식주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또 먹고 자고 지내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같이 겪고 또 어떨 때는 같은 시기에 그것을 겪으면서 처리도 해야 되고 해결하는 과정을 동참하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족은 많은 일들을 함께 겪는 사이예요. 근데 이 사연자분의 아버지는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과 잘 지내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 본인의 부모님,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자녀.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생존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버지 본인의 배우자인 엄마와 또 아버지 본인의 자녀인 자식, 딸, 사위와 잘 지내질 못해요. 그럼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은 많은 일들을 같이 겪고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한 자식을 키운다는 거, 양육. 원래 부모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양육이 어려운 겁니다. 부모로서 제대로 양육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독립입니다.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자립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요. 이 사연자분의 아버님은 굉장히 통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제를 돈으로도 통제하고 말로도 끊임없이 뭐라고 하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하는 걸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뜻대로 해야지만 직성에 차는 거죠. 근데 이분의 마음에 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다 본인의 이 통제 안에서 이제 절악펴락해야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또한 그냥 짧은 사연이지만 물론 저는 이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는 걸로 인해서 이 사례자분의 가족이 불화를 겪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의 삶을 그냥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또 이분은 어떤 걸로 이렇게 힘이 들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술에 취해야지만, 술을 마셔야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시고 나서 말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면 말 그대로 술주정이에요. 술주정. 그러니까 이 사례자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술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으면서 한 잔씩 하고 기분이 아주 좋았다든가 이게 아니라 늘 술을 마시면 아버지는 화를 내고 가족들을 막 지나치게 뭐라 하고 이런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은데 그럼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계속 의논도 하고 서로 두런두런 또 뭐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이 사례자분의 아버지는 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당당하게 의견을 얘기하거나 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또는 가족들과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든가 대화를 하는 것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건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늘 술을 드시고 약간 술기운에 의해서 내지는 술에 취해서 화를 내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을 치니까 얼마나 이 가족들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사례자분의 아버지께 만약에 제가 아버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아마 틀림없이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가족을 사랑해서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뼈 빠지게 평생을 일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랑은 했지만 그 사랑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영향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셔도 본인이 뼈 빠지게 일했던 사랑만 기억할 뿐 그 사랑마저도 자녀에게 편안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안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변화는 외부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의 자각을 통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깨닫지 않는 한은 살아온 패턴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례자분은 이미 대학교 때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마음이 따뜻한 배우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과도한 통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마음의 고통이 아마 반복될 겁니다. 부모와 아버지와 정말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안전한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 뵙고 찾아뵙는 것 정도로 하셔야지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의 마음이 좀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이지 이 아버지의 과도한 통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이 아마 반복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처음 배울 때는
뭐 일을 잘 못하니까 어떤 야단도 맞고 힘도 들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회사라 하더라도 위에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면 못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거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정감까지 무너뜨리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한다든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신체적 독립,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도 안정을 찾는 거, 본인의 향후의 앞날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 본인의 마음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랑 단절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게 그래도 마음이, 본인의 마음이 편하겠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안 만나고 싶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는 것도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나의 배우자와 내가 낳은 자식이 사실 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원래 그렇게 구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의 독립된 이 가족, 이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분들과 술 취하지 않고 말똥말똥한 이런 정신으로도 의논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대화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추억과 또 기억들을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내, 엄마, 그리고 한 성인으로서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